한번 아, 내 방송 얘기 버렸네. 그런 거? 아, 저 방송 보면서 먹을 피자 시켰습니다. 가격은 23,900원 이고요. 피자캣에서 시켰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 콜라 피자 라지 화이트 고구마 무스 시켰고요. 소스 많이 배달팁 1,000원 밖에 안 하고 쿠폰 1,000원 썼어요. 할인 쿠폰.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새우링 4번인가 그거 하나 보내달라 했는데 왜 SPG지? 베렉스인가? 수저 포크 달라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고요. 먹어보자. 맛있겠다. 피자캣 시키면 되게 어렵네. 남의 피자캣에서 안 시켜서 먹는데 엄청 어려웠어. 처음이라 봐도 무방해요. 다음 때 먹고 친구들이랑. 왜냐면 저희 집 앞에는 피자마루가 있었거든요. 피자캣이 아니야. 쿠폰은 스티커를 주냐고. 목이 불편하게. 차라리 쿠폰 그걸 주든. 약간 불평불만인데 감사합니다. 박스에서 뜨거운 거 먹어주세요.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인도 있네. 페인팅이겠죠? 당연히. 순간의 사이즈로도 많았어요. 이거 좀 저렴한 거. 요즘 배달 음식만 자꾸 시켜 먹는데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거 먹고 싶었어. 아 세상에 고구마 무스 하얀색 화이트 소스. 소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소스는 하나도 없어. 소스 많이 달라는데 뭐가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고구마 소스가 많이 있는 건가? 무스가? 잠시만요. 소스 화이트 소스가 많이라고 했는데 피클 두 개, 핫소스 하나. 기본으로 치즈가루 하나 주셨네. 화이트 많이 달래니까 주지도 않고 또 맛은 있겠다 그래도. 새우린 리뷰 이벤트 처음 봐서 시켰는데 맛있겠죠? 이런 거 케첩이 있어야 돼 맛있는데. 치즈 오븐 스파게티 세트를 산 거랑 또 치즈가루 또 넣어줬어. 파마산 치즈. 이건 여기다 뿌려 먹어야 된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 오 대박 귀여워.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아니 그 호감인데? 저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면 세제 아닌가? 만족스러운데? 맛을 봐야겠죠? 저 피자캣 안 먹은 지 너무 중요해서 맛이 궁금하긴 해요. 일단 피자부터 먹어보자. 배고프다. 맛있겠다. 기름기 잘. 저 학생 때 피자캣 안 가고 피자마루만 갔었는데 집 근처랑. 근데 화이트 소스 듬뿍 맞네. 듬뿍 추가해 달랐거든요. 약간 느끼하긴 한데 핫소스 뿌려서 너무 맛있고 고구마 맛 달달하고 미쳤고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치즈에 꽤 괜찮고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도미노 피자인데 너무 비싸. 너무 맛있어. 두툼해.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피자캣 이용하겠는데? 쿠폰 다 모으겠는데?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감자칩 같은 거 풀어서 먹으면 진짜 찐맛있는데 살쪄 근데 여러분 이미 찐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오븐 스파게티 이거 좋은 그릇인데 그릇 참 쓰고 있어. 긁어질 거리 아까워. 닦아서 버리면 되니까. 맛있어. 좋아 좋아. 소스 진짜 듬뿍 달라서 마요네즈 같아. 화이트 소스 너무 맛있어. 대박. 여기 안에 현미 같은 도핑 뭐야 귀여워 참깨? 호밀빵 맛? 오늘 빵 먹을 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추천 왕 추천. 대박. 식었는데도 계속 맛이라 먹고 있어요. 좀 느끼한데도 맛있어. 느끼한 거 좋아. 고구마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피자집이 다 식어서 오잖아요? 얘 하나도 안 식었어. 소스 많이라고 했는데 처음 봤을 때 소스 대체 어디 많이 있다는 줄 알겠는데 막상 먹으면 소스도 듬뿍이고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치즈 그 크러스트라고 하나? 그 끝부분, 빵 끝부분 진짜 맛있어. 치즈 들어있고 빵 부분 있고 후밀 맛도 나고 약간 건강에 좋은 맛? 물론 피자 시켜 먹으면서 건강 생각한다는 게 좀 어이없고 웃기긴 하지만 얼음에 콜라도 마셨는데 이거 아마 녹을 거거든요. 좀 아깝긴 한데 배불러가지고 지금만 먹고 아 좀 쉬자. 피곤하다. 한 거라고는 강아지 산책이라는 리뷰밖에 없는데 너무 피곤해졌어. 이제 안 먹은 치즈 오븐 스파게티 4분 돌렸는데 개뜨거워. 2분 돌리니까 별로 안 뜨겁고
치우고 안무가 4분 돌렸는데 글이 개뜨거. 얼굴 표정 너무 귀여워. 좀 불었을 것 같은데 제 저녁이니까 치즈까지 잘 섞어가지고 얼굴만 가지리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 궁금한데 평범한 스파게티 맛이겠지. 얼음도 과자 잔뜩 갖고 왔으니까 남은 콜라 조지고 레몬 스파클링인가 그것도 갖고 왔어갖고 같이 조져볼게요. 맛있겠다. 자리 만들고 먹자. 우선 콜라 남은 거 얼마 안 남아서 요거부터. 단맛이 어차피 얼음이니까 새우엽으로 구우는데요. 근데 저거 왜 그게 차가 됐지? 점점 숫자가 올라간다. 줄어야 되는데. 희한하네. 뭔지 알 수가 없어. 고장난 것 같아. 아닌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사람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뭐 아시는 분 없겠지만. 이어폰에도 이번에 새로 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스티커, 할로윈 스티커 붙였어. 크로미의 스티커인데 원래 샀네요. 근데 할로윈 같은 느낌이에요. 컵케이크에 할로윈 호박. 그럼 보통 할로윈 호박이잖아요. 저렇게 생긴 게. 펌킨이라 그래서. 무슨 펌킨인지 기억이 안 나네. 할로윈 펌킨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릇도 어제, 아니, 피자 먹다 남은 그릇도 있는데. 좀 치우고. 이걸 먹자. 잘 먹겠습니다. 콜라 한 잔부터. 시원하게. 아, 남아졌네, 거의. 레몬. 아, 갖고 왔어. 레몬 토닉. 풀몬 스파클링 이 제로. 저 안 먹어본 맛이라 이것도 먹고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맛 궁금하신 분도 있을 듯? 아무튼 먹여. 방송 보면서 먹어야지. 맛있게. 일단 이거 제로 엄청 진한 레몬 맛. 그리고 탄산 세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 레몬 좋아하는 분은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피자캐에서 왜 저렴하게 파는지 알 것 같아. 좀 불고 면이 그래서 맛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소스가 많이 안 들어가서 연하고 치즈가 많아.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담백하고 좀 조금 느끼한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토마토 저처럼 소스 많이 이렇게 바라는 분들은 별로. 그리고 페퍼로니가 많이 안 들었다. 좀 아쉬운 맛이 있어요. 오븐 스파게티. 근데 아, 전체적으로 피자는 맛있다. 끝. 이거 숫자가 왜 올라갈까?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거 키는 법 알아냈어. 그냥 위로 꾹 누르면 되더라고요. 슉 하고. 제 기억에 오징어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우칩이었어. 새우튀김. 맛이 되게 맛있어요. 시간차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개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려왔는데 바삭함이 살아났어.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튀김 맛이 잘 입혀졌어 진짜로. 케찹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케찹이 없어 아쉽네요. 전자레인지 돌리다 좀 딱딱해지긴 했는데 부드러운 속살. 원래 쉬웠을 때 뭔가 그렇더라고요. 바로 왔을 때 바로 먹으면 개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필수다. 미쳤다. 진짜 개맛있다. 감자 크로켓 이런 거 저리 가라고. 새우 좋아하니까 새우 향이 바삭한 튀김에 진짜 개존맛. 끝이 없는 게 아쉬워서 저는 이거 마지막을 먹을 때는 치즈가루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맛 궁금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거 듬뿍 뿌렸는데 맛있을까? 맛이 없을 수가 없을래. 너무 많이 뿌렸어. 시즈닝 같아 이렇게. 하얀 시즈닝 먹어보자. 치즈가루 뿌리니까 치즈 향이 확 난다. 그리고 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돌이 돼버렸어. 진짜 맛있는데? 치즈가루에 튀김이 의외로 진짜 맛있구나. 근데 향기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일 것 같은데 진짜 개맛있다. 좋아 좋아. 치즈가루 뿌리면 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맛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사온 통닭인데요. 옛날 통닭 하나씩 한 조각씩 먹으면 되니까 난 닭다리 조금 큰 걸로. 아이고 떨어졌네. 이거 진짜 아무튼 먹으려고요. 어 뜨거워. 조심. 이거 먹고 저녁으로 피자 두 조각 먹으면 되겠다. 내일 이거 먹어주고. 엄마가
치킨이 얼마 전에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다안 들어주는 거예요. 치킨은 2만 원대 하잖아. 부담되잖아요. 제가 이마트 항품권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 싸게 팔아서 엄마 사주려고요. 흉내죠, 그래도? 역시 엄마 챙기는 건 나밖에 없네. 마음 쓰였거든요. 며칠 전에 사주고 싶어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 말잘안 하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통닭 먹고 밤에 치킨도 먹을게요. 그리고 난 치킨 먹을 거라 엄마랑. 먹고 나온 피자 어제. 좀 질릴만 한데 칠리소스가 집에 없어 하필. 엄청 많았는데 희한해. 이건 콜라 원플러스 원으로 받아서 돈 주고 사온 거긴 하지만 원플러스 좋아요. 하, 피자는 역시 콜라죠. 그래도 라임 제로 슈가 맛 맛있어. 초반엔 라임 맛 별로 안 났었는데 지금 되게 맛있고 진해. 얼음도 타오니까 대박 극락이에요. 아까 아침에 오징어랜다 새우 그 링에 치즈가루 뿌린 거 아까워서 피자에도 좀 뿌렸거든요, 남은 거. 치즈가루 뿌린 피자 먹어봅시다. 여전히 맛있어. 질릴만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맛있어. 이거 먹고 저녁에 치킨 먹을 거예요. 엄마가 시켜줄 거. 그리고 어제는 초밥 세 조각 먹었어, 자기 전에. 오빠 나눠줘가지고. 고구마 피자 맛있다. 점심 이제 1분 50초 돌렸어. 40초에 돌리고 온 거예요. 따뜻해요. 치즈 늘어나고 빵도 이렇게 뽀개져. 살살 질리는데 거의 다 먹어가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래도. 시골 집 왔다. 벌써 명절이라니 빠르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막 이러니까는 마라탕이 너무 땡겨서 시켰어. 이거 컵에 얼음 까끌까끌한 느낌. 신기해. 털같이 생겼어. 혼란의 리뷰 이벤트 주문했고 젓가락이랑 숟가락 갖고 왔고요. 유튜브 보고 했고요. 단무지도 같이 먹으려고. 맛있겠다. 마라탕 좀. 와, 진짜 힐링이지. 먹겠습니다. 치킨사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안 먹다가 먹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장혁이 이거 너무 미친 것 같아. 진짜 대박이야. 너무 맛있게 생겼다. 매출 여기까지 진짜 푸짐하다. 내가 안 부를 수가 없겠다. 그냥 직접 가다 먹는 것보단 작아도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 잘 먹겠습니다.